본인은 예. 타고 나시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몸으로 봤을 때그 의학적으로 말할 때뭐 면역력이 없다, 면역이 떨어진다, 면역이 저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삶 자체에 이런 천재지변 이런 그러니까 조상이라든지 주변의 현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인체가. 네. 예, 그래서 직이라든지 상문이면 상문이고 조상에서 이제 집안에 어떤 병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먼저 본인이 받아요 그거를 네. 몸으로 받든지 꿈으로 받든지 그런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승질이 성질이 성격 네. 불같아요. 예, 불같아요. 예, 한번 불같은데 뒤끝은 또 그렇게 없어. 한번 일어날 때 아주 그냥 장작,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장작불에다 기름 붓는 식으로, 퍽 하고 일어나지만, 예, 그 이유가 지나면 뒤끝이 없는 성격이에요. 예, 뭐, 폭죽처럼 자꾸 터진다 또 터지고 터진다 또 터지고 계속 터지는 성격이 아니고, 한번 터지면 끝이야. 근데 그거 터질 때 지랄이라. 걷잡을 수가 없어서. 예,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본인은 주변에 사람이 많으라라는 사주거든? 예, 근데, 아, 자꾸 자기가 쳐내. 그 사람 속이 보인다든지, 뭐, 그 사람의, 뭐, 마음씀이 좀 저거 한다든지, 행동거지가 저거 한다든지, 본인의 좀 거슬리잖아? 본인이 쳐내버려. 예. 그리고 본인은 잡초야. 오뚜기 같이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남들 같으면 포기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잔디 같은 걸 표현하자면 밟아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본인은 그런 식으로 살아난다고. 맞죠? 예. 장사하세요? 아니요, 일단요. 남의 밑에서 일하신다고? 말빨이 말빨이 좀 땡겨주시는 분인데. 조곤조곤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란 얘기야. 아닌데 굽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맞아요. 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래 이러질 않고 살그머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을 잘하셔요 본인이 조곤조곤 그러니까 왁자지껄하게 말하는 타입이 아니고 조곤조곤 자기 주장을 잘 펼친다래. 예. 지금 46, 46 수전에 일이 있었어. 앞뒤로. 본인한테. 이래 있었다고 기억이 안 지금 되돌아보려니까 기억이 안 나죠. 나는데. 그 수전을 잘 넘겼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예, 그 수전을 좀 잘못 넘겼다 이래요. 예, 그랬으면은 지금은 좀 낫을 텐데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셔요. 예, 지금 주변에 마음 터놓을 사람도 없고. 혼자 끙끙끙끙 이래볼까 저래볼까 집을 여러 채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금 이러는 형국이야. 아우 가슴도 너무 아프고 메어지고 왜 메어지고 왜 가슴이 아픈지는 모르겠으나 가슴이 미어지고 내 눈물이 날라 그래. 지금 되는 일이 없다 그래. 예, 지금 월급 받고 살기는 하나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 가슴만 메어진다 이래요. 아.
역마가 돌고, 여기로 저기 뭐야, 지금 사는 집에 이사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년, 6년 정도 됐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편안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안 편했단 소리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편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쫙쫙 없어지지? 본인 지금 현상 그래요? 네. 정신세계도 고렇고, 육체적으로도 고렇고, 네. 되는 일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아침에 네. 눈 뜨기가 싫어. 예? 맞죠? 네. 네, 힘들고. 예, 아침에 오는 게 싫어. 네. 정신 바짝 사리고 사셔요. 응? 네. 지금 내가 손발이 떨리고 있잖아. 자꾸 눈이 깜기고 힘이 없어져.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 여자야. 그냥 목소리가 큰데 내가 목소리도 안 커지잖아, 지금. 응,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성향이 목소리가 큰 여자야. 근데 힘이 없어지면서 자꾸 쭉쭉쭉쭉 내려가. 이게 기준님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시는데. 힘을 내셔. 응? 목소리에서도 복이 온다 그랬어. 응?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야지, 살아가지. 누가 내맘 알아줘? 알아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없어요. 응. 본인이 기운을 내고 본인이 살아가고 본인이 중심을 잡고 가야지. 이렇게 자꾸 무너지면 어떡해? 응? 힘을 내. 아, 지금 뭐 난리도 아니네, 나도. 와. 뭐라고 말해야 돼?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냥 눈이 떠지니까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마음의 평화도 없고, 정신세계도 고렇고. 누가 옆에서 나한테 진지하게 도움 주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멍하네, 내 머리가. 점사를 봐야 되는데 멍해. 그냥 시계 불알 마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는 삶을 살고 있구만. 응? 안 돼. 그런 삶 살면 안 돼. 응? 중심 잡고 일어서셔. 응. 그렇다고 죽을 거 아니잖아. 그리고 겁이 많아서 죽지도 못해. 지랄하고. 응? 맞잖아.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는 인생, 응?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야 될거 아니야. 응? 딱히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잖아. 네. 응? 딱히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온몸 사지가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제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요. 지금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허리가 죽을 만큼 아픈 건 아니잖아. 네, 그건 그런데. 그 몸뚱이로 일을 나가는 것도 힘든 거지? 네. 목소리는 왜 이렇게 어려 보여, 또? 응? 제가 동안이라서 사람들이 저보고 다좀 나이 안 맞게 좀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목소리에서도 나이가 어려 보이는구만, 뭘. 내가 본인을 뭘 알아? 얼굴도 안 보고 있는데. 그죠? 네. 예, 어려. 본인은 지금 직장 다니기 전에 뭐 했어요? 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좀 쉬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냐? 네.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그것도 신세가 가열온 거고, 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죠? 네. 본인 이런 집에 많이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지금 본인은 조상의 기운도 많이 타고, 네.
이제 세밀하게 들어갈게요. 네. 조상의 기운도 많이 타고 신의 기운도 많이 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지경이 돼버린 거야.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마음도 공허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의욕도 없고 몸은 처지고 마음에 고독만 들어가고 신세 한탄만 들어가고 지금 그러는 원인이 네. 조상 바람이 신의 바람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면 신의 바람이 혹시 신가물은 아니죠? 신가물이죠. 신가물인데 불례신가물인지 아닌 신가물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 꼭 신의 가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례신가물은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신가물이다 이런다고 꼭 불리는 제자는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윗대에서 불리던 분이 계시고 왜 우리가 옛날에 빌던 할머니 뭐 이런 얘기 하죠. 공 들이던 할머니, 빌던 할머니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신가물로 들어가요. 그런 줄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 빌던 공이 신가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 공들이던 할머니가 신가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꼭 불려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그건 아니고. 예. 근데 지금, 이민년 들어서 더 심해졌잖아요. 마음의 공허함이. 맞잖아요. 3, 4월 달 지나가면서 심하게 들어왔어요. 예. 근데 내년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내가 중심을 잡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삶에 큰 이변이 날수 있으니,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가고, 그렇잖아요. 삶 자체도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가야지. 그냥 쌓아놓으면 계속 태산같이 높아지겠죠? 문제점이. 예, 그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묘 이장하셨어요? 또 이장요? 예. 이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묘 이장 바람이 불어오는데? 뜨거워요. 저희 제 신랑이 사별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뜨거워져? 제가 요새 아예 안 가요. 시댁하고 좀안 좋아서 지금 현지까지도 안 가고 있거든요. 그 신랑면은 어떻게 했는데? 그 산소에 거기 뭐 청소 뭐 공원 같은데 거기서 산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화장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화장한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신랑을 화장했다는, 신랑도 마찬가지지만, 그 윗대도 화장을 하신 것 같아. 막 뜨거워져. 얼굴이 막 달아올라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했느냐고 여쭤본 거고, 뭐, 어차피 서방 없으면 시댁하고도 멀어지는 거고. 맞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걸 뭐 누가 탓할 것이야. 본인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아프지 말고 중심 잡고 살아야지. 근데 그 바람이 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신랑은 뭐, 성이 뭐였어요? 성이요, 김 씨요. 어디 김씨인데? 그거는 잘이 모르겠는데. 집은 뭐 삼김이야? 이집 삼김이면은, 피지동 공줄이 신공줄로 내려가네. 기회가 되시면, 네. 뭐, 바람 쐬러라도 한번 와보셔봐. 목이 잠기네, 내가. 그러니까 옆에다가 속에 있는 걸좀 터놔야 되는데, 네. 터놓을 사람이 없잖아. 네. 그냥 이런 데 와서 그냥 시원하게 그냥 속에 있는 거 털어내고 가면 몸좀좀날 거예요. 삶의 의욕도 생길 거고. 그게 찍어 누르니까, 마음이 나를 찔러 찍어 누르니까 기를 못 피는 거야. 그쵸? 마음의 무게가 너무 심하죠? 네. 아저씨는 언제 돌아가셨는데? 10년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다. 그러니까는 36쯤 됐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잖아. 그 얘기를 내가 왜 꺼냈겠어요? 그때 험한 일이 있었으니까 꺼냈겠지? 그 수전을 옳게 못 넘겼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어디다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벗도 좀 만들고, 예? 내 마음에 있는 이 한을 터트려야 본인이 살아가는 기력이 생겨. 그것, 아이고, 그게 쌓고 쌓고 그러면 태산같이 높아져서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 아직 태산이 안 됐을 때 본인 스스로가 고쳐야지. 누가 고쳐주나? 예? 한이라는 거는 자꾸 터트려야 돼. 예. 그래야 생활도 밝아지고, 마음가짐도 밝아지고, 의욕도 생기고, 이거는 문어 마냥 축축 늘어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자, 아자, 화이팅! 예? 아자, 아자, 화이팅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셔. 본인은 지금 해답은 그거 하나야. 맞잖아. 예, 삶이 즐거워야 내 생활이 즐거운 거고, 마인드가 긍정적이어야 내 삶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만사가 귀찮아. 응? 만사가 그냥 손에 놓고 싶어. 그럼 안 되잖아. 젊디 젊은 사람이. 나도 젊다마는. 그러니까, 중심 잡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자아자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이쪽으로 올 때, 바람이라도 한번 쐬자 하고 와서, 속에 있는 말을 터뜨리고 가요. 돈안 받아! 돈 받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한 번쯤 터뜨리고 가면, 그한 달, 두 달은 또 괜찮을 것이요. 그래서, 주변에, 마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다 터뜨리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 쐬러 온다고 한번 올 적에 터뜨리고 가셔. 울어도 되고 소리 질러도 되고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꽁꽁 싸매면 그냥 나락으로 계속 가는 거야. 알았죠? 예.